병신이라는 신이 있고 잡신들이라는 신들이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서는 그것을 성령과 무슨 영? 악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잡념에 시달릴까? 라는 것은 여러분 사실 잡념이라는 것은 하고 싶어서 해요. 막 잡념이 들어서 해요. 잡념이 들어서 해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잡념에 막 시달리니까 이제 좀 잡념 좀 그만들고 좀 잤으면 좋겠는데 자꾸 잡념이 꼬리를 물고 들어와. 그렇죠? 그것이 악령입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잡생각, 부정적인 생각, 누가 미운 생각, 옛날에 남편을 섭섭한 말 했던 생각, 같이 차 타고 가는데 그 주유소로 이렇게 우회전할 때 남편이 뭐라 그랬어. 여자들은 막 세세하게 기억해. 그런 생각을 해봐야 나만 짜증나고, 그렇죠. 잠 못 자고. 그래서 그게 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막 들어와요. 내가 하기 싫은 생각인데, 내가 자꾸 하고 있어. 그거는 악령이 넣어주는 소위 잡념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즉, 내가 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그 잡념을 거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잡념, 여러분이, 그 이제 잡념이 들어오면 잡신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되는 거야. 그 이제 잡신이 지배하면 걱정도 됐다가 두렵기도 했다가 짜증도 났다가 이런 거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뇌파가 어떻게 돼요? 베타파가 쫙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잡신, 악령이 들어와서 그 영적 에너지로, 악령의 에너지로 나의 뇌파, 전기 에너지를 지배해서 혼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령들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들어와서 나의 뇌파를 베타파로 만들고 그렇게 혼란시키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 악령은 왜 그렇게 할까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좀 좋은 생각을 내가 안 하려고 그래도 넣어주면 얼마나 좋겠어. 악령은 내가 싫어도 하고, 성령은, 내가 싫어하면 하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래요? 악령과 성령의 그 차이는 뭐냐고 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악령이, 왜 악령이 됐냐고 하면, 무조건적인 사랑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 사실, 이 세상에서는 무조건적 사랑은 아니에요. 그렇죠? 왜? 김정은이도 사랑하는 거, 맞아요? 아니요. 아닌 거지. 그래서 내가, 내 사랑은, 우리 인간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사랑을 하고, 안 해주면 뭐예요? 미워하게. 그게 원칙이야.
그게 우리 인간 사회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원수는 반드시 어떻게 미워해도 괜찮아. 누구 뭐를 꺼면서도 미워할 수 있어? 내 유전자를 꺼면서도. 내 유전자를 꺼면서 나를 죽이면서도 미워해도 돼요. 그 원수를 미워한다고 나를 보고 잘못한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다들 뭐요? 맞장구치죠. 그래, 그런 놈은 미워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는 해서는 안 될 거예요. 왜 그래요? 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원수를 미워하지 말아야 돼? 원수를 미워하면 내 유전자 꺼져서 내가 죽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뭐를 선택하는 거예요? 사망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생명을 선택하기를 바라. 그렇죠? 그래서 내 유전자가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원수도 사랑하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제발 사망을 선택하지 말라. 조건적인 사랑을 선택하지 말라. 조건적인 사랑이 옳다고 생각하면 원수 같은 것들은 미워하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그러나 내가 원수를 사랑한다고, 미워한다고 해서 하나님 벌 주는 거 아니에요. 왜? 벌 주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 벌 줘요? 조건적 사랑이 벌 주죠. 우리가 하는 사랑. 그래서 내가 원하는데 안 해주면, 안 해주면 미워하면서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벌 주죠. 밥 안 해주잖아.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유전자를 끄면서 사는 삶은 그만 살아라. 그러다가 서로서로가 결국 유전자 서로서로가 다 서로서로 유전자를 꺼가지고 서로서로가 병들게 하고 그래서 서로서로가 죽어간다. 하나님은 그러면 나는 어떻게란 말이냐? 좀 살아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원수도 원수를 사랑하라. 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놈 새끼를 원수 사랑해 안 하면 죽여버릴 거야. 그러면 하나님도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 돼버려.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돼버리죠.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은 자기 말 안 듣는다고 해서 상대방을 어떻게 벌주는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조건적 사랑은 알고 보면 누구 중심적이에요? 나 중심적으로 사랑해. 아시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주면 미워해도 돼요. 네. 그러나 무조건 그러니까 나 중심적 사랑이라는 것은 실제로 알고 보면 사랑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나 중심적인 생각은 결국 무슨 심이에요? 이기심이지. 이기심이고 그게 바로 욕심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는 조건적 사랑은 결국은 이기심이고 욕심이고 그것이 우리 인간으로서는 정상이요, 비정상이요? 그게 정상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니, 사람이라면 다 이기적이지. 맞아요, 맞아요. 이기적이지. 그럼 그 이기적인 게 틀렸나? 안 틀렸다, 이거야. 그게 바로 뭐요?
사람이니까 이기적인 거예요. 누가 아니 이기적이 아닌 사람은 어디 있어? 그 말은 우리 이기적인 것은 우리들에게는 뭐예요?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이기심이 우리의 본성이다 이 말이에요. 본성.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것이 본성이고 그런 이기적 본성을 가지고 있으면 맨날 산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스트레스다. 그래서 맨날 유전자 끄면서 사니까 결국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게 돼 있다? 그래서 죽게 돼 있다. 그러니까 죽는 것도 정상이 아니요. 정상이야.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 그 조건적 사랑이 너희를 죽이는 거야. 그 이기심이 너희들을 스트레스를 갖게 만들고, 그래서 잡생각이 들고, 화가 나고,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그래서 서서히 우리는 죽어가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니까, 그것이 정상이라면 그건 너희들에겐 정상. 그러나, 그런 거는 정상이 아니야. 천국에서나.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은 누구 중심적 사랑이에요? 상대방 중심적이지. 그래서 자기 중심적, 나 중심적 사랑은 결국 상대방을 내가 어떻게 해먹을 마음이에요. 부려먹을 마음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래요. 안 하면 밥 안 해준다 이거지. 청소도 안 할 거고. 예, 네, 뭐, 때릴 수도 없고, 약한 여자가 남편 벌주는 그 방법밖에 없잖아. 그렇죠. 그런다고 해서 내 마음이 편해, 안 편해? 행복해야 안 해요? 안 하지.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지 않는 쪽을 계속 선택하면서 사니까 결국은 노화가 돼가고. 왜? 유전자 꺼지니까 노화가 더 빠르죠. 왜? 유전자 활성산소를 파괴하는 물질, 뭐라고 그랬어요? SOD, 그렇죠. 산화 방지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것마저 꺼져버리면, 활성산소가 막 내 세포 안에 있는, 그걸 다 손상시키잖아. 그래서 노화를 촉진시키고. 그래서, 본래, 천국에서는, 자기 중심적 사랑이 아닌, 상대방 중심적 사랑. 그러면 조건적 사랑, 자기중심적 사랑은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하고 싶은 사랑이요? 부려먹고 싶은 사랑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사랑한다, 뽀뽀해줄게 뭐 이래서 하다가 원하는 거 안 해주면 어떻게 돼? 슈퍼에다 안 가버려 그냥. 그렇죠? 그러면 그게 하나도 행복한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내 유전자를 끄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길은 자기 중심적이 아닌 상대방 중심적으로 상대방을 부려먹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하겠다? 섬기겠다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은 자기 중심적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중심적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맨날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아차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뭐냐 그러면 교회를 가면 자꾸 교인들을 보고 하나님을 뭐 하라 그래? 섬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잘 안 섬기면 뭐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조건적 사랑. 우리하고 아무 다른 거 없어. 그런 식의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배우면 종교가 돼버려. 아세요? 그래서 제발 종교인이 되지 마십시오. 라는 말은, 하나님을 조건적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 사랑이라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부려먹고 싶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돼? 섬겨야 돼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일까요? 만약 하나님이 조건적 하나님이 아니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그럴까 안 그럴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려먹기보다는 뭐 어떻게 하고 싶은 분? 부려먹는 거에 반대는 뭐예요?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알아야 돼. 자, 인자가 온 것은,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말한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 세상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 왔다? 정반대로, 섬기려고 왔다. 박수! 여러분이 뉴 스타트를 배워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섬기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해도, 김정은이가 하나님 싫어해도, 내 몸에 암세포가 생기면, 하나님은 뭐예요? T세포들을 다 보내가지고, 생기를 보내서, 꺼진 유전자 켜가지고, 암세포 죽인 물질 생산해서, 암세포 다 죽이는 거예요. 나를 섬기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뉴스타트를 배우면, 아하,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때까지 내가 암 환자가 되지 않도록 어떻게 다 암세포를 죽여주시고 계셨구나. 하나님 나를 섬기는. 자, 내가 밥을 먹는다. 밥을 먹는다. 내가 소화시켜요? 네? 내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 속에 어떤 영양분이 들어있는 줄을 하나님이 잘 알고, 다 그 음식에 딱 맞는 소화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생기로 그래서 소화를 시켜줘. 그럼 소화가 잘 안 되는 때는 어떤 때 안 돼요? 속이 뒤집어질 때. 속이 뒤집어질 때는 언제 뒤집어져요? 속이 뒤집어질 때는 더럽고 안 입고 올 때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어디서 출발해?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야. 악령이 나한테, 악령이 나를 공격하고 싶으면, 악령이 나하고 어떤 사람하고 우연히 이렇게 만나서 친하게 만들어. 그래서 내가 그냥 그 사람한테 뿅 가가지고, 내 속을 다 내보이고, 그래서 아주 친하게 되면, 그 사람이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그래.
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 사람한테 뿅 가가지고 그 사람을 너무나 신뢰하고 있고 좋아하는데, 아, 그래서 그 사람 내가 돈을 빌려줘도 그 사람 분명히 갚을 사람이야. 예. 네. 그렇게 생각하고 빌려줘. 빌려주면 악령은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안 갚도록, 갚고 싶은 생각이 없도록 해버리면 배신당하고 돈을 떼면 나는 어떻게 돼? 나는 유전자 다 꺼지는 거예요.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령들이 나로 하여금 억장이 무너지게 해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악령들이,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히 이 무속 사회는 그 악령들이 다, 뭐 엄마 반지로부터 해서 막 그렇게 악령들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고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것은 인간으로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섬기려고, 무엇까지도 자기 목숨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이게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아, 우리 인간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다르구나를 우리가, 그러면, 이야, 그러면 하나님은 나같이 이때까지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욕하고 비웃고, 예수 믿는 사람들 비웃고 그렇게 살았어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계셨구나. 그것을 깨달으면 와, 감사하죠. 그때 유전자가 팍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낫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무조건적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병을 치유해주는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말이 맞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계속 하나님을 우리의 우리를 섬기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렇게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은 누구의 마음인데?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데? 그는 근본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 같이 그렇게 태도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뭐라고요? 우리들을 섬기는 종의 형태를 취하셨다. 종의 형태를 가져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자, 여러분. 이상구 박사가 개미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러면 이상구 박사가 사람인데 개미 보고 좋다고 아무리 그래봐야 개미가 알까요? 모르죠. 네. 아이, 개미들 이쁘다 하고 만지면 개미들은 어떻게 해요? 우와! 그러면 이상구 박사가 개미를 사랑한다는 것을 개미로 하여금 알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상구 박사가 개미가 되는 게 최고요. 그래야 개미하고 통하지.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 사람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들 중에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 신은 절대로 신이면서 왜 사람이 돼서 오겠습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온 신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밖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신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뭐가 되시는 신이야? 생명이 된다 이 말이야. 죽어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신일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것은 우리를 섬기기 위한 뭐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사도행전 17장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이시고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 아니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사람의 손으로 하나님은 섬김을 받지 않는다. 받지 않고 어떻게 한다? 거꾸로 정반대로 사람의 손으로 받을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어떻게 하시는? 주시는 자다. 박수! 주시는. 자꾸 하나님을 자꾸 받는 분으로 소개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다. 누구에게? 만민에게, 나 같은 놈까지라도. 예,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면서 박수가 나오고, 감사하고, 깊어지고, 그러면서 우리 병이 낫고, 노화가, 빨리 진행하던 노화가 늦어지고, 그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잡신들은 악령들은 우리에게 자꾸만 잡생각을 넣죠. 그래서 옛날에 억울했던 생각, 옛날에 답답했던 생각, 옛날에 뚜껑이 열렸던 생각, 온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옛날 거를 뒤집어 가지고 떠오르게 해서 나를 괴롭혀서 내 유전자를 끌라고 하고, 하나님은 그 꺼진 유전자를 켤 수 있도록 어떻게 무조건적 사랑을 주려고 그러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사실 악령과 성령, 잡신과 정신님 사이에서 항상 뭐예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그래서 우리 과학자들이 여러분 그 유전자를 이런 구성 유전자 의학을 가르치는 과학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유전자는 변한다. 무엇에 따라서 변한다? 선택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뉴스타트로 승리를 하시기 위해서는 확실한 선택을 해야 돼요. 확실한 선택. 좋아. 나는 이제는 모든 선택을 긍정적으로 할 거야. 확실한 선택을 해야 돼. 선택을 하되, 마음에만 생각으로만 선택해봐야 힘이 없어요. 선택을 하되, 마음에도 선택하고, 그 내 마음에 한 선택을 어디로 표현해야 된다? 행동으로 표현해야 된다. 예. 이게 이제 중요해. 예. 마음으로만 선택하면 누구처럼 된다? 갑돌이와 갑순이 짝난다.
그래서 달 보고 우는 신세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남녀의 그 사랑의 문제에 있어서는 행동해야 돼요, 안 해야 돼? 그러니까 문제는 누구한테 있었던 거요? 갑돌이한테 있었던 거지. 여자는 행동을 옮기가 좀 그렇잖아. 갑돌이가 행동을 해줘야지. 그런데 갑돌이가 좀 쑥스럽다, 쪽팔린다. 뭐 이래가지고 뭐 행동을 안 하니까 그렇게 된 거야. 행동했으면 달보가 안 울지. 지금 갑돌이하고 갑순이하고 결혼해서 잘 살지. 그래서 행동으로 선택을 어떻게 분명히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아, 제가 우리 할아버지, 제 고향이 울산이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울산서 굉장한 부자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땅도 많고 아주 부자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상속을 그 당시에는 장자, 장손에게만 상속법이 그렇게 되어 있었어. 그러니까, 근데 하필이면 우리 아버지는 차남이 돼서, 이제, 전혀 뭐, 상속이란 거는 꿈도 못 꾸고, 이제 그랬는데,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다 상속을 우리 큰 집에서 다 받았어. 그리고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한 10년이 지났나? 저는 미국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런 두툼한 봉투를 보내왔어. 그래서 열어보니까 우리 어머니 편지가 아니고 울산시청에서 저한테 온 서류야. 뜯어보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저한테 벌써 한 20년 전에 제 명의로 땅을 해놨어. 우와, 감동스럽더라고요. 우리 할아버지가 내 생각을, 우리 집안에 사촌 뭐 이렇게 많아요.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해놓으셨나. 그래서 그 땅이, 그게 지금 생각하면 근 40년이 다 됐어. 근데 울산시에서 그거를 수용을 하고 보상을 하겠대요. 근데 여러분, 40년 전에 그 보상액이 5억이었어요. 지금 돈으로 하면 한 50억 되겠죠, 그렇죠? 와, 대박이야. 거금이야. 그래서 제가, 근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그래서 한국도 뭐 직접 못 나가겠고. 그래가지고 이제 알아보고 하다가 우리 친구, 고등학교 아주 친한 술친구 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이 친구가, 아, 그거 내가 다 자기가 다 알아서 해주겠다. 너는 내 시킨 대로만 하래. 그래가지고 뭐 그 당시에 저는 한국에서 사회생활을 해본 일이 없어. 뭐 의과대학 댕기다가 그다음 졸업하고 군내 갔다. 제대하고 바로 미국으로 떠났으니, 사회생활, 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인감, 뭐, 어쩌고 계산인데, 인감이 뭔지도 몰랐다니까, 저는. 그러니까, 인감 도장을, 뭐, 어쩌고, 뭐. 그래서 도장도 다 그 친구가 만들어가지고 미국 보내고, 뭐, 이래가지고, 저는 지장 찍고, 뭐, 이래가지고 다 맡겼어. 이 친구가 그 5억을 타가지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라스베가스로 가가지고 그냥 다 틀렸어. 와, 열 받아 안 받아? 열 받죠. 어? 그 친구가 미스터 구모라는 친구예요. 옛날에는 미스터 구 생각만 하면 고등학교 때 그때 사이좋게 등산도 같이 다니고 막 그래서 미스터 구 생각만 하면 엔돌핀이 나고 유전자 켜졌어. 이제는 미스터 구 생각만 하면 어떻게 돼? 이가 갈리고 유전자 다 꺼지고. 죽일 놈의 새끼, 나를 배신했어. 이 배신 당했다고. 그래가지고요, 이야, 자식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배신을 하냐. 그리고 돈도 이제 다 날렸어. 친구 잃어버렸어. 돈도 잃어버렸어. 와, 여러분, 잠을 못 자겠더라고. 잠잘라고 눈을 감으면 돈 오기 왔다 갔다 하고 눈앞에. 그 다음에 이놈의 새끼 미스터 구 얼굴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막 이가 갈리고 막 주먹이 불끈불끈 쥐어지고 막 혈압이 오르고 막. 잠을 어떻게 자요? 못 자. 그런데 그때 막 그렇게 분하고 막 이러는데 이제 또 문제가 잠을 못 자는 또 한 이유가 뭐냐면 입안이 마르더라고요. 입안이 바짝바짝 탄다고 그럴까. 그러니까 자꾸 물을 마셔야 돼. 자꾸 물을 마시면 또 오줌을 놔야 돼. 일어나라고 도저히 잠을 못 자는 거야. 잠을 못 자면 큰일이야. 어? 내일 또 어? 참가자들하고 상담도 하고 또 강의도 하고 뉴스타트 강의라는 것은 강의를 해도 무뚝뚝하게 하면 안 돼.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 신나게 해야 돼. 뭐가 넘치게 해야 돼? 생기가 넘치게 해야 돼. 근데 생기가 다 기가 다 막혔는데 어떻게? 큰일 났어. 잠도 못 자. 그래서 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잠자게 해주십시오. 아니요. 잠 안 와. 너무 분해. 그 또 물 마시고 또 오줌 누고 막, 이렇게 하다가 잠, 밤을 꼬박 새겠어. 그래서 자려고 눈 감으면 막, 그 미스터하고 얼굴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이 사람 잡는 거예요. 정말 죽음. 야, 이러다가 나 병들겠다. 이런 거를 화병이라고 그러는구나. 야, 내가 살아야지. 그렇죠? 이게 미워한다는 게 이게 죽음이야. 그래서 이 악령들이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이 뭐예요? 사람 잡기 위해 배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막 악령이 자꾸 눈앞에 뭘 보여주는 거야. 돈도 보여주고 미스터 그 얼굴도 보여주고. 왜? 악령이 들어와서 뇌파를 조절하면 그게 눈앞에 보여요. 그럼 막 분한 생각 막 내가 좀 난 좀 자야 되겠는데 악령이 막 쳐다보는 거야. 그러면 그 악령을 내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못 막아요. 아시겠죠? 사람의 힘으로 막으려 하면 막 머리를 흔들고 막 이래도 안 되잖아요. 그럼 사람의 힘으로 막는 방법 뭐가 있어요? 약밖에 없어. 약으로 내 뇌를 둔화시켜야 돼. 그러면 악령이 넣어주는 그러한 답답한 생각들이 둔해져가지고, 그런 거를 안정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야, 큰일 났네. 이 악령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확실하게 거부해야 돼. 거부해도 악령은 계속 쳐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악령을 상대를 할 때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먼저 알아야 돼. 알고 악령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존재는 누구요? 성령밖에 없어. 즉 잡신이 들어올 때 정신님만이 막아줄 수 있어. 그러나 정신님은 내가 막아달라고 어떻게 초청을 해야 돼요. 왜? 잡신은 초청 안 해도 자기들 마음대로 쳐들어오는 게 잡신이고 강제 아니야.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절대로 내가 정말 초청하기 전에는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론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잡신을 좀 막아주십시오. 그래도 안 돼. 미운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그래서 아하, 그래. 그러면 내가 이 거부를 안 하면 이 악령을 거부를 하지 않으면 오늘 밤 꼬박 새겠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확실하게 거부하자. 어떤 방법이 있나 아마 생각해 보니까 노래하는 방법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노래를 선택했다. 그때 제가 알던 찬송가 중에 제 마음에 탁 드는 찬송가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늘 가는 밝은 길,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래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노래에 집중해서 또 그래서 한번 부르고 또 하늘 가 두 번 부르고 그러니까 이 악한 생각이 흐미해져. 그러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눈앞에 딱 보이는 것 같고 그러면서 마음이 착 가라앉기 시작하고 그래서 야, 잘 선택했다. 또 부르자. 그래서 세 번 부르고 네 번 부르고 그래. 내가 밤새도록 이를 갈고 밤을 새우기보다는 노래로 밤을 새우는 게 좋겠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내가 수백 번을 불러도 노래하면서 밤새 거야 라고 선택을 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악령을 어떻게 강력하게 거부하는 행동입니다. 노래로, 행동으로. 그래서 다섯 번 불렀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다 노래 횟수가 많을수록 점점 기분이 더 좋아져. 그다음에 그래서 일곱 번 불렀다. 그다음에 야 하늘 가 여덟 번째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했는데. 눈이 딱 떠지는 거예요. 아침이야! 일곱 번 하고 여덟 번째 들어갈 때 하나님이 재워주셨어. 어떻게? 내가 딱 선택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나를 선택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생기를 제 뇌세포 안에 있는 그 잠자게 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 즉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쫙 켜준 거예요.
그렇게 멜라토닌이 탁 생산되니까 저는 나도 모르게 어떻게 했어? 잤어. 와, 그 다음날 아침에요. 얼마나 기분이 좋고 고마운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재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하나님이 재워주신다, 단잠을 주신다는 말이 있어요. 아시겠죠? 아,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다 해결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날 기분 좋게 강의도 하고 상담도 하고 아주 기분 좋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날 일이 끝나고 저녁에 들어와서 이제 샤워를 하고 불을 끄고 탁 누우니까 눕고 눈을 딱 감으니까 어떻게 미스터 구가 나타나는 거야. 또 이가 갈리는 거야. 또 돈이 나타나. 아까워 죽겠어. 어젯밤하고 똑같아. 와, 죽겠어. 악령이 또다시 공격을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오전녁에 한 대로 해야지. 그래서 또 시작했어. 하늘 간 밝은 길이. 그래서 네 번째 부르고, 다섯 번째 부르고, 여섯 번째 부르고, 일곱 번째구나 하는데 눈이 탁 떠졌어. 또 잤어. 하나님이 또 재워줬어. 여러분, 그거를 다섯 밤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다섯 밤. 다섯 밤을 하고 여섯 번째 날 아침에 눈을 탁 뜨니까요. 이거는 기적이다 싶어. 어떻게 그런 억장이 무너지는 배신을 당하고도 내가 다섯 밤을 어떻게 잘 잤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 아니요. 기적이죠. 그 지난 다섯 밤을 내가 맨날 이만 갈고 한 잠도 못 잤다면 지금 몰골이 어떻겠어요? 이게 기적이야. 이 기적이구나. 라는 생각이 탁 들면서, 제가 기도했어, 하나님. 기적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미스터 쿠, 그 죽이고 싶은 그놈 원수를 죽이고 싶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극복하게 해주시고, 잠을 자게 해주셨다. 하나님. 제 마음 속에서 어떤 생각이 저절로 솟아오르냐면, 아, 이게 다섯 밤이면, 이런 잠을,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좋은 잠을, 단잠을 주시려면, 이 단잠을 값으로 치면, 1억이라도 뭐예요? 아깝지 않다. 그런데 이거를 몇 번 했어요? 다섯 번 했어. 그러니까 5억 다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래. 돈 5억 있어도 이거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돈 5억 있어도 화병 나서 죽어요. 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난 다섯 밤을 잘 잤어. 이건 5억보다도 더 값이 나갔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미스터 구를 용서한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지난
다섯 밤을 이렇게 재워주시고, 돈 5억보다도 더 귀한 이런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이 놀라운 영적 체험과 용서를 바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미스탕쿠를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노래 한 두 번 부르고 잡으셨어. 그 다음 날 아침에 탁 눈을 뜨고 미스터쿠 생각을 해봤어. 그랬더니 이거 안 걸려. 미운 생각이 없어. 네. 아직도 돈 못 받았거든요. 그러나 그 미스터 구 때문에 나는 놀라운 하나님과의 놀라운 뭐예요? 체험을 했다. 네. 이것은 지금도 50억 가지고도 돈 있어도 사요, 못 사요? 못 사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미스터 구를 아직도 사랑한다는 말은 못 하겠어. 그러나 미운 마음은 뭐요? 싹 없어졌어요. 미운 마음은. 미운 마음이 싹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미스터 구 얘기를 해도 제 유전자 안 꺼져요. 그래서 여러분, 악령들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거든. 그게 뉴스타트에서 가장 특히 암 환자들이 싸워야 될 악령은 두려움이라는 악령이야. 악령이 죽으면 어떡하지? 자꾸 죽음의 두려움을 자꾸 준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노래를 부르세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 그래서 또 부르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강력하게 확실하게 선택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와줍니다. 선택을 안 하면, 그러니까 악령을 거부를 해야지. 거부 안 하고 있는 것은 악령 쪽에서 볼 때는 나는 누구를 선택하고 있는 거요? 악령을 선택하고 있는 거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어. 악령을 어떻게 강력하게 거부하고, 성령을 선택하세요. 하나님은 악령보다 더 뭐요? 강하신 분이니까 이런 문제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확실하게 악령을 거부하시고 성령을 선택하셔서 잡신을 거부하시고 정신님을 선택하셔서 이렇게 정신을 차리시면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뭐예요? 살 수 있다는 말이 확실히 맞는 말이 됐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문제. 그렇죠? 그래서 선택하려면 확실하게 거부를 해야 된다는 것. 악령은 우리들에게 거부의 대상이에요. 그냥 질질 끌려가면 안 돼요. 맨날 질질 끌려가면 한평생 고생입니다. 맨날 밉고 속상하고 그러잖아. 그래서 막 속상해 죽겠다. 뭐 평생 그 말하고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속상해 죽겠다. 짜증나서 죽겠다. 답답해서 죽겠다. 맨날 선택하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강력하게 거부하고 기도하고 노래 찬송 노래하고 해서 확실히 이기시는, 그리고 치유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